야, 이 청명한 가을 하늘. 안녕하십니까. 퇴마기엔 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자, 세상 모든 곳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죠. 네. 그 때를 넘기면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요즘 같은 가을 풍경입니다. 여름과 겨울 사이에 찰나처럼 스치듯 지나가는 가을. 그 가을을 만끽하러 최주봉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디냐고요? 여기가 어딜까요? 글쎄, 가을 하면 떠오르는 곳? 누구? 손 들어보세요. 여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라북도 하고도 전국! 자, 그 성으로 시청자 여러분 함께 떠나보시죠. 레디 고! 오케이! 노령산맥을 지붕삼아 풍요로운 황금 벌판과 야트막한 구릉지가 펼쳐진 정읍. 천혜 자연 환경으로 일찍이 농업이 발달했고 인심 또한 넉넉합니다. 구비구비 골목마다 사람들 체취와 온기가 남아있는 곳이지요. 시간이 갈수록 무르익어 가며 안으로 깊어가는 정읍의 가을을 만나봅니다. 1년 중에 자연이 가장 붉게 타오르는 계절. 정읍은 가을에 가장 눈부신 절정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아주 청명해가지고 참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장산 단풍은 왜 그렇게 유명하고 아름다울까요? 예, 내장산은 원래 그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의 경계 지역에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일교차도 심하고 또 공기도 맑고 또 우리 지역이 이 지역엔 그 눈 비가 좀 많이 와요. 아, 그러면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수분도 충분히 공급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색깔도 곱고 네. 또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후나 토양이나 그게 다 맞는구만요. 그렇습니다. 지형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읍 내장산의 단풍. 알고 보니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이 지나는 게 아쉬운 사람들은 저마다 추억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가을 내장산이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내장산은 사계절 모두 매력 있는 곳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내장산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뭐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내장산이? 가을 단풍뿐만이 아니라 그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봄에는 이제 뭐 산 철쭉, 산 벚꽃, 진달래, 개나리 온갖 꽃이 만개하기 때문에 네. 뭐 꽃천지. 꽃천지. 그리고 또 이제 여름에는 이제 그 울창한 숲에서 녹음이 짙은 녹음이 이렇게 뿜어낸다 해갖고 뭐 하청음. 하청음. 예예예. 예, 예. 여름 하자.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가을은 원산에 그 단풍이 붉게 물든 그 원색이 그 만산홍역. 만산홍역. 지역만 있는 건데 만산홍역이라고. 겨울은 눈구슬이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그 청한 소리를 낸다 해서 말하자면 동설주. 동설주. 예. 그래서 이쁘다 이름이 예쁘다. 내장산에 오면은 케이블카를 빼놓을 수 없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치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단풍 감상하느라 더욱 짧게 느껴진 케이블카 운행을 마치고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우와! 오, 야. 옛부터 내장산을 호남의 소금강이라고 했다는데 그만큼 경치가 빼어났다는 얘기겠죠.
저기 봉우리 보니까 봉우리가 꽤 많아요. 예. 쭉 저서부터 예. 봉우리는 몇 개예요? 그 대장산에 지금 뭐 763m인 신선봉을 주봉으로 해서 아홉 개 봉우리가 있어요.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타원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아. 예.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싼 대장산은 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이 내장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 산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숨겨 있다고 해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숨겨진 내장산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백제 무왕 37년, 636년에 그 영은조사께서 영은사라는 절을 이렇게 창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절의 이름을 따서 영은산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아니 그 산 속에 감춰진 보물이 무궁무진하다 해서 그 안내자에 감출장자를 써서 내장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단풍 말고 또 다른 걸 숨길 수 있는 보물이 또 있다고? 아 그렇죠. 무슨 보물? 예, 예, 써레봉 기암 절벽도 아름답고 그 밑에 있는 고천악한 그 벽련암도 참 좋고요. 예,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조선왕조 실록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예 그래서 임진왜란 때 전주 경기전 사고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 실록과 그 태조 어진을 이곳 내장산에 있는 그 용굴암과 은저암, 비례암으로 이렇게 이안시켜서 한 370여 일간을 이렇게 보관했던 그 역사적인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 많은 산도 많고 숨길 곳이 많은데 하필이면 내장산이었을까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 내장산하고 그 부안에 있는 그 변산을 두고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변산은 해안가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배편이랄지 그 준비해야 될 것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그 산세가 험준하고 또 골이 깊은 내장산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찾기 힘든 곳. 예. 아주 예. 험한 예. 곳에 일부러. 예. 말 그대로 내장산은 이제 골이 깊고 예. 구불구불해서 그 양의 창자와도 같다라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아. 예. 이 단풍이라든지 이 풍경만 생각하고 다 올라올 텐데 그 역사를 말씀하시니까 그 역사가 또 가슴에 기억이 되고 있어요. 네. 아, 그런 역사가 있군요. 네.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과는 쉽게 친구가 되는 법이죠. 여기 어떻게 유명한 걸 알고 계셨어요? 네, 내장산 단풍이 유명하다고 해서 아. 왔지요. 네, 너무 네. 아름답고 날씨도 오늘 너무 좋고요. 네, 날씨가 청명해서 네. 아주 산책하고 여행하기 최고예요. 좋은 아주 추억을 쌓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장산 단풍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우화정에도 가을이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우화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정자에 날개가 돋아서 뭐 승천을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우화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온 산에 붉게 물든 단풍을 보고 마치 그 산에 불이 붙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 불을 피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저도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아니 그 상상이 거의 뭐 비슷한데 네. 이 단풍이 호수에 비춰서 그 호수 색깔이 그냥 빛이 그냥 빨갛게 물들어서 예. 어? 승천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 아침 뭐 물안개가 있어 빛이 비칠 때는 그야말로 신비롭기까지 할 정도예요. 야, 아침에 물안개까지 예. 피오르면 예. 진짜 그건 장관이에요. 예.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며 더욱 붉게 타들어가는 단풍. 우리도 그 풍경 중 하나가 되어 가슴에 오래오래 남기를 기대해봅니다. 호강을 마치고 이제 배를 채울 시간이에요. 여행지에서 먹는 음식은 뭐 더 각별하지요. 맛의 고장 전라도 정읍에서 만난 밥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이거 제대로 한 산인데요. 저는 저 전국을 다니고 이렇게 대마기행 찍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제가 칠순잔치나 육순잔치를 한 지 벌써 7, 8년 됐어요. 네. 오늘도 완전히 칠순잔치인데 제가요. 아이고, 지금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지금 제 눈앞에 쫙 깔려있는데 일단 뭘부터 먹어야 될까요? 귀리하고 같이 한 떡갈비거든요. 귀리 떡갈비. 아, 귀리 떡갈비. 잡숴보세요. 어. 정읍 특산품인 귀리는 우리나라 귀리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유명하답니다. 여기에 청읍 떡갈비를 더해가지고 귀리 떡갈비가 탄생했어요. 웰빙 푸드로 주목받는 귀리와 떡갈비의 만남. 기대가 되네요. 어, 이거 또 씹히는 맛이 또 다 색다른데? 입안에서 그냥 녹는다, 녹아. 제가 알기에는 이 떡갈비가 이게 궁중 요리로 들어간 걸 알고 있거든요. 임금님이 드시던 그런 음식 아니에요? 임금님 부드럽게 잡수게 이제 그때는 고기를 다 이렇게 초사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씹히는 식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얇게 썰어가지고 길게 네. 썰었어요. 예. 잡수시면서 이렇게 씹으면 고기 육질 맛이 느낄 수 있어요. 예, 예. 육질이. 귀리 떡갈비는 이 정읍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일단 드시면은 그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귀리가 들어가니까 물론 식감도 식감이지만은 맛의 풍미가 입안에서 쫙 풍겨요. 어떻게 이런 거를 연구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고기도 많이 버려보고 많이 해보고 그래도 제대로 맛이 안 났었어요. 나중에 이제 따르고 둘이 이제 따님하고 연구해서 나온 게 이 떡갈비고 이런 음식이고요. 네. 시행착오를 많이 하셨네요, 여러분. 많이 했죠. 처음에 간도 조금 그냥 너무 달았다, 짰다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이 집에서는 또 다른 정읍 명물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정읍에 오시면은 귀리 떡갈비와 함께 이걸 꼭 드셔야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처음 보는 게 뭐 삼합 비슷한데 뭐예요? 아 삼합은 이쪽이 또 쌍화차 웅동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쌍화차? 네, 쌍화차에 고기를 삶아가지고 아하. 네. 터덕하고 이제 묵은지하고 예. 개운을하고 묵은지하고 고기하고 싸서 드시면 예 벌써 침이 넘어갑니다. 말씀만 하셔도 고기 잡내를 잡아주는 쌍화차 수육 여기에 터덕의 풍미와 개운한 묵은지가 더해졌으니 더 말해 뭐하겠어요. 이 정읍 쪽의 음식은 또 알아주잖아요. 그죠? 네. 네. 음식 하신 지 몇십 년 오래되셨어요? 젊어서부터 했습니다. 젊어서부터? 예, 예. 그럼 완전히 음식의 달인이시겠다. 응? 똑같은 음식이지만 네. 그래도 그중에 간을 좀 잘 맞추는가 봐요. 그 어머님이 이렇게 음식을 옛날에 잘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 어르신들 오시면 이제 식사해드리면 어르신들이 다 칭찬하시고 집안에서 그러시더만 간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뿐이 아니라 네. 가족들하고 함께 보면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애기들도 좋아하고. 정읍에는 입소문이 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수목원에 온 것 같은 이곳은 입구부터 정갈하고 단정한 주인의 손길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와, 예쁘다. 하나하나 다 손으로 만든 모양이다.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이 곳곳에 묻어나지요. 아 좋다. 커피야.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가 뭐 카페입니까? 아니면 무슨 정원입니까? 아주 아름답네요. 저희는 치유의 정원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은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잡한 생각과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는 곳.
정성스럽게 키운 나무들과 잘 조성된 이 공간들을 보면서 주인장의 안목을 감상하는 즐거움은 덤입니다. 야, 요거 참 예쁘다. 내가 두송, 야는 황금진배. 황금진배. 예, 예. 아, 색깔이 황금이라서. 예, 예, 예. 저 오늘 이렇게 저 껍질이 벗겨지면서 예. 저게 너무 늙었다는 얘기인가 뭐야? 지금 애 같은 경우는요 행위를 한 거예요. 연출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아 일부러? 얘네는, 예, 죽어서 천년 살아서 천년이다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나무고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이쪽 형상층은 이쪽에 있고 얘네들은 죽은 고사모. 아 이건 고사모. 그래도 사는구나. 네. 예, 예. 와. 얘는 죽어서 천년이 되잖아요. 그 정도 와, 강해요. 즐겨. 네, 어? 네, 엄청 즐겨요. 나무들이 꽤 많아요. 나무가 종류가 수백 종 되는 것 같아요. 몇 종이나 돼요? 저희가 처음에는 한 천여 종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가 춥다 보니까 도태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도태시키고 한 500여 종 정도 될 거예요. 500여 종? 네네. 하나하나 다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손이 갔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와, 아름답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카페, 막 정원을 내실 생각을 하셨는지. 첫 사불뜨니가 30년이 좀 넘었어요. 30년? 네네네. 네네. 애국 같은 데는 한 농가로 인해서 거의 주위가 다 먹고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관광화를 한번 시켜보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동네 어르신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벌판에다가 이런 뭐 하나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랬겠죠. 네, 그러죠. 나무가 나이테를 만들어가며 성장해가듯 부부는 정원의 시간을 한 켠씩 쌓아 올리며 인생의 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연인들이 왔다가 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데 이거. 그리고 다음에는 또 부모를 모시고 와요. 부모님을 모시고 왔다가 또 부모님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 있는데 그래갖고 입으로 해서 저희 집이 요즘에는 손님이 좀 많아요. 아 그래 구전으로 인해서 네네. 소문이 홍보가 자연적으로 됐구만요. 그러죠. 그렇죠. 아, 너무 감사해요. 네. 무슨 앞으로 목표도 있으세요? 뭐 큰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지. 또 여기 와 오시는 손님들이 그냥 가지 않고 자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정원. 그래서 와서 쉼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길을 걷다가 벽화가 그려진 마을을 만났습니다. 소박하면서도 다정한 그림들이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 구미 벽화 마을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갤러리예요. 여기 계셨었어요. 예, 아유, 여태까지 동장님 참느라고 많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네. 앉으세요. 네. 아이고. 아니, 여기 벽화가 그 많이 그려져 있어요. 네. 무슨 여기가 무슨 벽화 마을이에요? 여기가 무슨 마을? 옛날에 네. 구미 마을이라고 했는데 네. 나 벽화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네. 명칭으로 바꿔지고 벽화 마을로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아, 벽화 마을? 네. 전국적으로 와요. 애들 데리고 오고 와서 사진도 찍고 명소가 돼. 벽화 그려놓고 완전히 명소 됐다고 봐야죠. 아, 벽화 그린 다음에 동네 사람들 분위기 확 달라졌겠는데? 아, 뭐 집을 사들어갔는데 집이 없어요. 집이 나오더라고요. 마을 주민과 지역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 마을의 벽화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마을에서 온기와 채취가 느껴져요. 이게 오래된 네. 우물인데 이 마을에 그 주택이 한 125 있을지가 이 물을 전체적으로 먹었어요. 지금도 음용해요? 지금도 말하자면 저기 탄수 됐을 적에 예. 이물을 사용해요. 아 사용해? 예. 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먹을 수 있어요. 물이 참 한번 떠볼까요? 이게 옛날 이 석간수라고 해가지고 물 맛이 참 좋은 물이에요. 얼마나?
오래된 무물일까요? 이게 제가 아, 제가 여기 온 지가 50년 되었은 게 그전부터 어. 있었은 게로 그 전에부터 한 100년은 되었다고 봐야죠. 그래요. 예. 물이 그때 넘쳤어요. 넘쳐서 물이. 근데 바가지로 물을 팠어요. 뭐 이게 이렇게? 없고 바가지로. 시간이 흘러 이제 마을의 옛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지만 마을 이야기는 사람들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을까요? 한 폭의 그림처럼 말이죠. 강기슭에 물새 울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뱃노래 고기를 잡아 날 키우시고 뱃노래 불러 날 채우시던 아버지 아버지의 뱃노래 우와 야 노래가 야 구성주다 어? 아니 뭐 청이 이렇게 좋아? 뭐 가수 어디 나왔었어요? 어렸을 때 응. 전국노래자랑 3번 나왔어요. 아 그래? 네. 정읍이 낳은 신동 가수 방서희 양. 서희 양은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곧잘 따라 부르면서 유명세를 탔다고 하네요. 몇 살 때부터 노래를 이렇게 했어요? 서희 엄마 말이 보통 이제 태교하면 막 클래식이나 예, 그렇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네. 들려주면 별로 애가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틀어주면 마치 뱃속에서 듣는 것처럼 좋아한다고 이렇게. 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럼 그 트로트를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나왔네 그냥. 아저씨한테 한번 노래 한번 무슨 노래 한번 불러줄래 한번 내가 감을 잡아보게. 가수가 될 수 있을는지. 정읍에 어. 오셨으니까 어. 정읍하면 내장산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내장산이라는 곡을 불러줄게요. 아, 내장산. 어, 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력바람 불어오면 굳게 물든 내장산아 저녁 노을 붉게 타면 고운 내기 단풍은 어이해 떨어지나 좋다. 가을빛 물들면 애기 단풍 치면은 찾아올까 나 어느 고운님 나를 찾아올까 나 내장산으로 끝난 거야? 네. 언제 끝난지도 몰랐어. 아, 노래 구성지고 참 좋다. 노래 맛이 있네. 아. 이 갈고 다듬고 훈련하면은 뭐 어느 가수 못지 않게 지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야 대단하네. 앞으로 꿈이 뭐야? 이제 가수라는 직업은 노래로 많은 사람들께 행복과 기쁨을 주는 직업이고 또 환사는 법에 따라 재판을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하고 싶어서 노래하는 판사가 노래하는 판사? 네. 우와 대단한 큰 꿈을 가지고 있다. 그래 큰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그 꿈이 꼭 이루어진다고. 자 그럼 화이팅! 앞으로 셋이 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어둠이 내려앉은 정읍 천변에는 비축제가 열려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빛은 아주 그냥 사람을 황홀하게 만들어줘요.
여긴 무슨 터널 같아요. 네, 여기 정읍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계절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라벤더,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구절초, 겨울까지는 이제 단풍이 예. 이제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계절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 벚꽃, 라벤더, 구절초, 단풍. 네. 와. 사계를 연상하게 네. 만들었다. 네. 아, 그럼요. 까만 어둠을 배경으로 테마별로 꾸며진 다양한 빛 조형물이 가을밤 정취를 한껏 더해줍니다. 낮에는 붉은 단풍, 밤에는 환한 달꽃. 정읍의 가을은 이렇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읍촌에서 비축제를 한다. 네네. 이 정읍하고 빛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정읍촌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자연 경관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 경관하고 어우러지는 빛과 물 그리고 음악을 같이 겸해가지고 도시명 이제 야간 축제로. 멋진 음악과 낭만적인 불빛이 어우러진 정읍촌변은 저녁이 되면 영화 속 멋진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일상 속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가슴에도 밝은 빛이 켜질 것 같아요. 작년이랑 올해 두 번 다 와봤는데요. 작년과 또 다른 구상으로 해서 더 이쁘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정읍하면은 그 한글로 만들어진 백제가요. 그 정읍사. 네, 아. 거기에 이제 가사를 보면 장사를 하러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무사히 오기만을 기다리는 예. 그러니까 달림을 보고 여인이 간절하게 빌거든요. 무사하게만 귀환해달라고. 그래서 그 달도 빛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유등이나 조형물로 예.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탄풍 축제 내장산에 오셔서 탄풍을 보시고 네. 여기서 하루 주무시고 네, 여기 비축제 보시면 되겠다. 네, 그죠? 네, 그러면 더 좋죠. 그러면 딱 아주 금상첨화인데. 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 병 아주 잘 익었다. 우려가지고 무슨 대풍이야. 가을날 정읍에서 만나는 황금들녘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수확의 계절을 앞두고 분주한 한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이 마을이 꽤 오래된 마을 같아요. 아주 오래됐죠. 역사로 봐서는 지금 한 400여 년 이상 된. 400여 년. 네, 이 앞에가 호남의 명산 두둥산입니다. 아, 산. 저게 보이는 산이? 네. 아. 저기 끝자락에 두둥산에 정기를 받은 것 같아요. 왜 특별한 마을이에요? 원래 이 농토가 박해서 예. 모든 작물이 안 됐습니다. 여기가? 예. 그런데 콩하고 팥하고는 농사 같아요. 콩, 팥은? 네,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콩을 한번 심어서 예. 마을이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뜻으로 왔죠. 콩을 심으니 이렇게 잘 됩니다. 작황이 좋고. 좋은데요 아주. 네. 그러면 이걸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예.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우리 심으로 해서 콩 요리를 좀 한번 해서 어르신들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알콩달콩 한번 마을기업을 만들어보자.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서 대통령상도 받았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매출이 연간 한 8억. 연간 8억? 네. 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부자 마을이구만. 네. 그렇게 해서 아주 마을이 살만 나는 마을로 예. 변해가고 있다는 거. 살만 나는 마을의 원동력은 바로 이 콩에 있었어요. 됐어, 잘 됐습니다. 콩 삶는 구수한 냄새가 가는 채 발길을 잡았습니다. 홀리듯 찾아간 곳에는 어르신 두 분이 콩을 삶고 계시네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무엇들 하고 계세요? 청국장 만드네요. 청국장? 예. 한번 제가 해볼까 이거? 예. 내가 옛날에 나도 이거 한 솜씨 했어요. 엄마들이 힘들면 아빠들이 해주고 아버지들이 해주고 그래요. 아들들이 매주방에도 쓰여주고. 야, 콩. 야, 잘 썼다. 이건 몇 시간 삶은 거예요? 이 시방 6시부터 와서 희승 게요. 그러면 한 5시간을 삶아야 되겠네. 이거 맛볼 수 있어요? 예. 한 찹쌀밥 맛있는데. 잘 퍼졌어. 잘 퍼졌어, 이제. 예. 아까보다 많이 퍼졌죠? 와. 이거 맛있다. 맛있어요. 우린 예전에 이거 좀 미워줬을 때 옆에서 많이 얻어 먹었어요. 예. 학교 다닐 때. 그럼 막 그냥 못 먹게 하고 그랬잖아요. 추억을 되살리는 이 구수한 맛. 마을 어르신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콩을 삶는데요. 콩을 제대로 삶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잘 삶은 콩으로 이제 청국장을 만듭니다. 아주 잘 익었어 아주. 우리 어르신. 어허, 야, 힘 좋으시다. 이야, 예. 어이쇼, 어이쇼. 야, 나보다 힘이 더 좋아. 야, 어떻게 그렇게 힘이 좋아? 어? 맨날 한 게 그지요. 아, 맨날 하도록 그지.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게. 근데 내가. 이게 어디로 가져가? 요리요. 아, 여기. 예. 아이고, 야, 난 무겁다, 야. 아이고. 하나, 둘, 셋. 예. 와. 여기다가 지금 이거 지푸레기는 왜 까르셔? 잘 뜨기 위해서. 여기서 좋은 균이 나오는 모양이다. 이야, 예. 콩이 말이죠. 윤기가 나. 맛있어요. 냄새가 구수하니.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배운 방식으로 청국장을 만드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이 콩 속에서 맛있게 익어갑니다. 열어가지고 이제 예. 며칠 동안 발효시키는 거야. 예. 그럼 모레 4시에 나와. 아, 모레 4시에 나온. 새벽 4시에 나오면. 예. 소금 넣어갖고 젖어갖고 또 가는 기계가 있어요. 아, 기계가 또 있어. 또 담아 이만한 거지. 배로다. 그럼, 아, 그래서 그걸 시중에 내보내는군요. 예, 내보내요. 믹서기가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맷돌에 콩을 갈아서 다양한 콩 요리를 만들어 먹었죠. 지금은 추억의 물건이 되었지만 그 맛만큼은 아직도 가슴속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이 맷돌 오랜만에 돌려보내요라도. 응? 이게 생콩이죠, 그러니까? 예, 생콩이요. 생콩으로 가는 거지. 네네. 저희 엄마도 네. 강원도 분이신데 네. 이렇게 갈아갖고 저희 어렸을 때 직접 다 만들어주셨어요. 아, 만들어서 그래도 집에서 두부해서 예, 그래서 뭐 조금 많이 해가지고 시장에 팔기도 하고 예, 머리 맞아요. 입고 나가서 두부 사세요, 두부 사세요 해가지고 아침마다 그렇게 해서 팔고 그랬잖아요, 엄마들이. 예, 근데 이건 무슨 애기들 용 같아? 너무 적어, 맷돌이. 예,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들, 장애인들, 뭐 중고등학생들 와서 두부 체험하고 두부 만들고 그리고 두부 가져가요. 자기네들이 만든 거. 아, 만든 거 가져가고? 예, 가지고 가고. 좋은 콩으로 만들었으니 음식들이야 말할 나위 없겠죠. 점심 때면은 이 마을에는 콩 요리 맛보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청국장과 두부만 있으면 남부럽지 않은 든든한 한상이 뚝딱 차려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청국장 잔치, 아, 여기 또 두부 잔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이것도 먹으면 되나요? 네, 그러죠. 아니, 두부도 한번 드셔보세요. 두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콩으로, 국산 콩으로만 한 거라 고소하고 맛이 정평이 났다고 그래요. 이게? 이 마을에서는 옛 전통 방식으로 두부를 만드는데요. 아주 담백하고 고소함은 물론이고 따뜻한 고향의 그리움까지 안겨주는 두부입니다. 전 국산 콩입니다 이게. 더 고소해요. 더 독특하니. 진하다. 예, 그렇죠. 맛있습니다. 뭔가 진해. 일반 시중에서 먹는 두부하고는 그렇죠. 또 천지 차이네. 그러면요.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만든 이 청국장 맛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야, 이 청국장이 참 그렇죠. 맛있다. 냄새도 좀 적습니다. 아, 냄새가 안 나. 예, 예, 예. 이게 청국장 예. 잘못 뜨면 냄새 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맛을 냄새로 확 채워내네. 예. 그리고 반찬도 부락 주민들이 토속 음식으로 토속적으로 그대로 하는 음식이라 예. 다들 이 손님들이 맛있다고 그래요. 옛날 어머니 맛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맛. 예. 이 동네 그리고 또 이 동네를 위해서 예. 하실 계획 같은 것도 많이 있으실 계획은 거예요. 계획은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무슨 하시려고? 이제 더욱 발전을 해서 사실 이제 우리 저희 마을이 마을 기업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예. 전라북도에서 예. 그러니까 마을 기업답게 이 사업을 확장시켜 가지고 객지에 있는 후손들 예. 또 귀농하시는 분들 예. 마을에서 와서 정착하고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떠나는 마을이 아니라 돌아오는 마을, 돌아오는 마을. 네,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가을 풍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감나무. 감이 주렁주렁 열린 감나무는 시골 고향을 떠올리게 하죠. 정읍에 특별한 감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감이구나. 아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달려 있는 게 이게 단감인가요? 태추 단감입니다. 태추? 태추. 처음 들어도 태추. 네. 태추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25년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정읍에서 재배한 지도 거의 25년 다 됐고요. 아, 그럼 이게 전국으로 다 이렇게 재배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잘 안 되고요. 경상남도, 아, 전라남도 예. 그리고 정읍이 북방 한계선 이후에 올라가면 또 안 돼요. 아, 한계선. 예, 온도 때문에, 날씨 때문에. 아삭하면서도 달달한 태추 단감은 정읍의 명물입니다. 저장이 어려운 까닭에 오직 가을 한철만 맛볼 수 있는 품종인데요. 때를 놓치면 맛보기 힘든 과일인 만큼 이 농가나 소비자나 가을이 되면 바빠진다고 해요. 깎아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껍질째 먹는 단감이에요. 아, 이거를? 네네. 와. 스윗. 와. 물이 많지요. 아우, 야. 아삭아삭. 야, 야, 아삭아삭하고. 감이 되게 보면 이렇게 물이 많지 않은데, 예. 이건 엄청 수분이 예. 많은데요. 예. 아삭아삭한 그 식감이 예. 배와 비슷하다고 해서 일명 저희들은 배단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배단감이라고. 네. 아, 그래요? 새참을 먹었으니 그냥 갈 수 없죠. 온 김에 저도 태추단감 수확에 일손을 보탰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이게 또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여기 꼭지가 침이 나와 있는데 네, 침. 네, 여기를 살짝 이걸로 따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예, 감이 껍질이 얇기 때문에 이 침이 이걸 감을 찍을 수 있어요. 상처가 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요. 상처가 나니까. 야, 이게 조심해야 되겠네. 20여 년간 정읍에서 태추 단감을 재배하고 있는 조기만 씨 부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읍 태추 단감을 알리는 것이 부부의 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뭐 더 다른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하시면서? 네, 잘 키워야죠. 그래서 네. 안 드시는 분이 없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태추 단감에 홀딱 빠지게. 정읍에 한 80농가가 이걸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태추 생산량의 한 10%가 정읍에서 나옵니다. 이제 정읍 태추 단감이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해질 수 있도록 맛있는 감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도 부단히 지금 더 좋은 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네. 하는 과정이겠죠. 네네. 더 나은 단감을 배출하기 네? 위해서. 시간이 가며 감이 여물어 가듯 부부의 꿈도 무르익지 않을까요?
산과 산 사이에 작은 시내가 흐르는 곳. 그곳엔 독특한 공방이 있습니다. 일단 한눈에 보아도 뭔가 이색적이지 않아요? 봐봐, 서유라, 여기도 하늘소가 있어. 얘가 날개를 펼치면 새처럼 되는 거야. 이곳은 곤충을 활용해서 다양한 예술품을 만들어보고 그 작품들을 전시해놓은 공방인데요. 곤충이 하나의 예술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보통 곤충 체험 농장은 이제 어린이들을 위주로 그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곤충 구성물을 이용해서 주제가 있는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제 전시실을, 네, 문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실제 나비랑 나방 날개를 이용해서 이니셜 비즈 팔찌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나비 날개예요? 네, 실제 나비 날개예요. 이거는 나비 날개고요. 그럼 이거는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실제 나방 날개예요. 니페우스 나방이라고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는 나방인데 무지개 색깔이죠. 앞면 뒷면이 화려하고 예뻐요. 미담 씨는 올해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곤충 아트 갤러리와 체험장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곤충의 신비를 알려주는 곤충 전문가예요. 보지 못한 곤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TV에서 봤던, TV로밖에 볼 수 없었던 곤충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익숙한 것도 있으면서 재미도 있지만 보지 못한 그런 곤충들도 박제돼 있어서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꿈이 곤충 박사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여기는 좀 큰 자극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장 한 곳에는 미담 씨의 연구실이자 보물창고인 사육장이 있습니다. 직접 곤충 먹이를 만들어 먹일 정도로 미담 씨는 곤충 사육과 연구에 열정을 쏟고 있지요. 장수풍뎅이가 한 곳에 같이 있으면은 먹이도 부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별 유충병이라는 통에다가 각자 이렇게 한 마리씩 넣어서 이제 크게 키우려고 이제 개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곤충과 동물을 좋아했던 미담 씨는 오랜 준비 끝에 농장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곤충을 알리고 싶었던 그녀에게 정읍은 좋은 실험실이자 놀이터가 되어주었지요. 이제 곤충을 좋아하는 어린이 친구들을 보면 저 어렸을 때 모습 보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생물도 만나시고 다양한 곤충 관련 작품도 만나시고 해서 이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네,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걷다 보니 눈앞에 드넓은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이 밭의 정체는 녹차밭. 야, 지난 봄을 지낸 차나무는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 선생님. 예. 아이고, 네. 아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세요? 아, 씨앗 따고 있어요. 녹차 씨앗입니다. 녹차 씨앗? 네네. 이 씨를 가지고 어디 용도, 어디에 사용하나? 지금 씨앗을 심어가지고 묘목 하려고. 야, 묘목, 네, 모종, 하시려고? 예, 모종을 내려고. 야. 지금 씨를 따고 있어요. 아, 이 차밭이 장관이네요. 너무 이쁘죠? 까지 이쁘면서도. 네. 이런 차밭은 처음 봤어요. 근데 정읍에도 차가 되는 뭐예요? 차밭이? 정읍의 역사가 상당히 굉장히 깊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은 정읍의 자생차는 일찍이 품질을 인정받아서 임금님 진상품으로 선택될 정도였다고 하는데, 특히 외래 차나무와 교배하지 않고 우리 고유의 자생 품종을 보존하고 있어서 품질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지요. 추위가, 예, 심하게 왔을 때, 네, 눈이 녹으면서 여가 이제 동해를 입고 빨갛게 잎이 타거든요. 네. 정읍차는 거의 그게 없었어요. 그래요? 자생지에 난 씨앗을 가지고 심어서 그 뿌리가 굉장히 깊게
깊게 내려 있고 또 이게 보통 이렇게 추운 날씨를 잘 이겨내서 아마 그렇지 않나. 완전 쑥떡 같은데. 예, 쑥떡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조물조물 해가지고. 예, 조물조물해서 가시판에 올려놓고. 네. 그래서 꾹꾹 눌러줘야 되겠죠. 네네. 그래야 차가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차잎을 쌀가루와 함께 찌어가지고 6개월 이상 건조시킨 떡차는 엽전 꾸러미처럼 만들어서 먼 길을 갈 때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차를 오래오래 즐기기 위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오른손으로 들어서 왼손에 손을 가지런히 한 다음 색을 봅니다. 단전에서 그 다음에 턱 밑에 와서 예, 향을 맡고 이제 맛을 보는데 3분의 1만 근데 뭐 와인인데 뭐 그래서 입속에 머금고 있다가 꼴깍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고 말씀 나누고 또 다시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겠구나. 가을 녹차밭에는 봄에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습니다. 가을에 피는 녹차꽃, 찬란한 봄을 기약하는 화려한 비상입니다. 모든 식물이 봄에 이제 봄이나 여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씨앗을 맺잖아요. 근데 녹차는 유일하게 작년에 꽃을 피웠던 게 겨울을 지나가지고 올해 씨앗을 맺고 또 올해 지금 꽃이 피고 그래서 실화상봉수라고 그래요. 열매하고 꽃하고 같이 본다. 열매하고 꽃하고. 예, 실화상봉수. 가을 차밭으로 오면 그게 또 아주 매력입니다. 눈부신 꽃과 청춘의 실력은 지났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닌 계절. 가을은 속으로 깊어가며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자연과 사람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정읍의 가을 여행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아마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읍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